그 백다가 이러는 가. 어? 목소리가 좀 우울한데? 언제 우울해야 되냐면 서른아홉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우울해야지. 어?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개트잡 들면서 우울하면 안 되잖아. 서른아홉 너무 좋아. 어떡하지? 어? 아 서른아홉. 민지는 서른아홉 되려면 아직 멀었지.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 돼. 공감을 못 해. 봤어요.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올 거야. 봤어요. 봤어? 슬퍼? 아닌데 그 슬픔이 뭔지 모르는데. 네가 친구를 알아? 모르잖아. 하, 서른아홉 넘으면 이제 친구가 뭔지를 알거든. 어떡해. 우리 잠시 묵념은 아닌데. 여러분 대학교 간 다음에 보지 말고 서른아홉 된 다음에 보세요. 그때쯤에 넷플릭스에서 없어졌을 텐데. 지금 보면 여러분은 요만큼도 이해 못해. 언제 이해하냐면 결국 친구는 한두 명이구나를 느끼면 그 드라마가 뭔지를 알아. 아우 근데 여러분 다 친구라며. 얘도 친구 얘도 친구. 그 따위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 드라마 어떻게 이해해? 아, 또 왜 또 화를 내지? 절대 그 드라마 보지 말라고. 봐봤자 소용이 없어. 오은영 쌤이 그랬어. 뭐라 그랬냐면 부모 자식 포함해서 세 명이면 많다.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인간관계. 진실한 인간관계. 많으면 네 명, 세 명으로 대부분 사람들 끝난대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. 뭐에 따라서? 인간관계에 따라서. 결국은 내 인생이랑 상관없는 인간관계.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낼 생각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렇게. 어? 우리 누나가 이렇게 은영이 누나가 승자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토닥토닥 이렇게 해줬다니까? 어? 그거를 느끼게 된 순간에 그 드라마를 탁 보면 이렇게 눈물이 촥촥 코델라에게 촥 쳐다보고 막 그런다. 어? 아 정말.